어수선한 것이 있지만 작은 공사단체 하나하나가 최선수한다면 어수선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사단체로서 거듭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작은 참여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에는 지혜,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사랑, 손에는 공사 이런 각오로 적응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상호 간 우위와 친목을 다지고 상호 이해로서 회원의 단합을 굳게 다져 클럽의 내실을 기하면서 지역사회 소리 없는 공사 아름다운 클럽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